화로 인한 피해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일부 식전사회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종석 전문위원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두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과 재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4을 3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삼 기상청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으로부터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 시간에 세 군데서 토론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다니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먼저 일어나더라도 몇 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두산 화산 분화 문제를 주제로 해서 조경태 의원님이 이런 행사를 주최하신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백두산 제가 1990년 6월 달에 그 백두산 천지를 보고 내려왔어요. 벌써 24년이나 지났습니다만 그게 참 아름답고 수려한 그러한 경관을 가진 산인데 그 화산이 언제 또 그게 분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백두산 화산 그러면 아이고 그 나무 얘기 같고 그 금방 있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백두산 화산 분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그냥 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는 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해서 우리가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크게 갖는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애써 간과하려고 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 의정활동을 관찰해보면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의욕적이 또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고 나오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의정활동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은 부산에서 아까 사하구에서 3선 소개했는데 부산에서 지역구로 3선했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새누리당이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정치연합에 그런 의원이 부산에 계신다는 것은 또 우리로서는 대단히 참 그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이 오늘 이런 토론회가 이 토론회에서 그런 화산 분출의 가능성, 위험 또 언제 어느 규모로 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좀 더 깊이 있게 제기돼서 앞으로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지난 7월에도 우리하고 중국의 정부 산하기관 간에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두산 화산 문제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하시면 또 이제 국회에서 가령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홍삼 기상청 차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기상청 정홍삼 차장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은 다른 자연현상에 비해서 사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화하면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2010년 3월에 북유럽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189년 만에 폭발을 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한 달 이상 유럽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항공대란은 항공업계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산재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문헌에 보면은 10세기 이후에 총 16번의 백두산 화산 분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내외 화산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폭발 규모에 대한 예상은 섣부르기는 하지만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다면은 인접해 있는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백두산 화산 분화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고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화산의 감시, 관측, 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진 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백두산 등 화산의 관측, 경보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개발, 국내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상청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화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백두산 화산 분화의 가능성과 영향을 점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축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최하신 조경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번 한국외대에서 이와 유사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 화산 문제는 어떤 학술적인 연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사회적인 이슈로 쟁점화해서 미래를 좀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동남부 쪽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남부라고 하면은 주로 부산, 울산, 대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화산재가 미치는 영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 분출 또는 폭발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상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결국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러한 기구를 두고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이 세미나는 부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여러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도 우리 차장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전적인 토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는 백두산 화산 분화 별 일 없다 이런 식의 보도를 여러분들 보셨죠. 예,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학자분들이 최근에 나온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이 있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명확한 그런 학술적 진단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 1부를 마치고 2부 토론회를 위해 잠시 장례 종전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념 찬양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저 오늘 토론회 축사하신 분 그리고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분 앞으로 나와주셔서